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수호천사 서지원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닌 제 옆에 또 다른 분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슈니드 상사의 대표 김선호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오늘 보여주실 상품은 어떤 건가요? 기존의 몽키 스패너는 아마 네. 다 아실 텐데요. 기존의 몽키 스패너보다 한 단계 진화된 몽키 스패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특별한 포인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포인트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몽키 스패너로는 볼트를 물리는 것조차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단 몽키 스패너로 크기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되고요. 네. 끼신 다음에 이것도 안 맞으니까 또 조절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예. 불편하네요. 이렇게 되니까 작업이 쉽게 되지가 않고 여러 복잡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올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벌려집니다. 그래서 그냥 끼우시고요. 네.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반에 공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벌리고 조이고 뭐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올리셔서 끼시면 됩니다. 좀 큰 볼트를 끼우실 때는 앞에 대고 밀면 바로 체결이 되고. 큰 것까지 가능하군요. 예. 여기 22mm까지 가능한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큰 제품인데 41mm까지 가능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기존 몽키 스패너는 끼셔서 돌리시고요. 다시 볼트는 여러 번 조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뺐다가 다시 찌르고 조이고 뺐다가 찌르고 조이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몽키 스패너 같은 경우는 그냥 찌르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면 빨리 작업이 되겠죠. 편리하고요. 이게 전문 용어로는 이제 라쳇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존 몽키 스패너에 라쳇 기능이 추가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해볼 수 있을까요? 예예, 아, 예. 직접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런 게 남성들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집에서 여성분들 혼자 계실 때 사용해야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시기만 하면 돼요. 오~ 그대로 바로 가시고요. 네, 또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다시 작업을 할 때 그냥 뒤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작업이 쉽고 편리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 진짜 저 같은 여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또 직업적으로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보통 여자분들이 사용을 하시거나 네네. 비전문가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보면 네. 이 기존의 몽키 스패너는 이 밑에 부분에 유격이 있어요. 그래서 힘을 세게 조이시거나 세게 조여있는 볼트를 풀 때 보면 네. 이게 위로 헛넘어 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마모를 시키면서 손 같은 데가 이렇게 찔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저희 몽키 스패너 중에 제일 큰 장점이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는 구조적인 변경을 통해서 큰 기소리를 들이지 않고도 아래 뭉치 부분에 톱니가 달려 있어서 그 아래 뭉치가 톱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톱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밑으로 내리시면 내리실수록 아래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게 돌리면 돌릴수록 볼트를 꽉 잡아주기 때문에 절대 그 위를 타고 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반대로 물리고 이것도 반대로 물리겠습니다. 당기시면은 기존의 몽키 스패너 같은 경우는 유격 때문에 여기가 벌어져야 돼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힘을 이렇게 주는데도 여기가 전혀 벌려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이게 손잡이 부분을 돌릴수록 세게 잡아주니까 충분히 그 볼트를 타고 넘지 않는 거죠. 그 부분으로 해서 특허까지 받은 부분이고요. 정말 그 위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위험 그 공장 같은 데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신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지금 다 장비를 구입해서 이렇게 지금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시는데요. 여기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신다고 보면 현장에서는 네. 작업을 입었다가 돌리시고 뺐다가 또 안 맞으시면 이거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몸이 왜냐하면 못 들어가니까요. 못 들어가는 상태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는 여시고요. 현장에서 계속 작업하시다가 다 돌리면 빼면 됩니다. 또 이게 제가 또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기존 스패너랑 다르게 또 손 모양으로도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들었을 때도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손 모양을 고려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잡아주게끔 홈이 이렇게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고노믹이라고 해서 이런 게 보통 독일 공구나 그 미제 공구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많이 돼 있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존 스패너랑 확실히 차별화된 몽키 스패너인데요. 정말 제가 직접 써봤을 때도 느꼈지만 망설임 없이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제품을 소개해주신 슈미드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